숄더 로테이션 터치 실시해 보겠습니다. 숄더 로테이션 터치는 어깨 쪽의 가동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우선 피험자를 뒤로 이렇게 앉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가동성 검사를 실시를 해볼게요. 왼쪽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 검사, 왼쪽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를 실시할 건데, 우선 익스터널 로테이션 검사부터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오른쪽 스캐플라의 그 견갑 극을 찾아야 되는데, 손을 댔을 때 여기가 극상근, 극하근 하면은 그 사이, 뼈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견갑 극, 스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카플라의 스파인, 예, 그렇죠. 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왼손 위로 들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볼까요? 제 엄지손까지 닿는지 닿았습니다. 3점 주시면 돼요. 예, 만약에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전 검사를 트레이너가 패시브적인 그 무브먼트를 줘서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잡으시고요. 예, 제가 패시브적인 힘을 줬어요. 닿으면은 2점을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패시브적인 힘을 줬는데도 닿지 않고 견갑극에 못 미치면은 1점입니다. 동작하는 동안에 통증이 있으면은 0점을 주시면 됩니다. 왼쪽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보상 패턴 얘기를 할 건데, 스파인을 찾고 이 스파인에 닿지 않았을 때 2점이라고 했는데, 2점 평가를 패시브적인 움직임을 한번 줘서 보상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몸이 옆으로 밴딩 되거나 몸통이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스파인에 닿는다 그러면은 2점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데도 견갑골에 스파인에 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동작 검사를 하는데 3점 검사를 해서 닿았지만 통증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0점. 어떤 동작을 하든 통증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점수 카운트가 들어가지 않고 0점 처리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보신 검사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검사였고, 이제는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를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도 견갑골에서의 임페리어 앵글을 찾아내야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 쪽, 보도 쪽에서 제일 하각 쪽, 이쪽에 닿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손이 오른쪽 견갑골의 하각, 제가 손댄 부위 쪽, 좀 여유있게 닿네요. 임페리어 앵글 닿을 때 이 보상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축 굴곡 되는 엄지손가락이 꺾이는 그런 굴곡, 또 하나 패턴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패턴들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3점 검사 한번 보여주세요. 3점 포인트. 임페리어 앵글에 여유있게 닿습니다. 하지만 이 3점 검사에서 안 닿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2점 검사, 2점 패턴 한번 봐볼까요? 2점 보시고 임페리어 앵글에 아주 못 미칩니다. 이거를 패시브적인 힘을 줘서 합니다. 이때 몸통에서 뒤틀림, 신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임페리어 하각 쪽에 닿게 되면은 2점을 주시면 되고, 이러한 보상 패턴과 패시브적인 힘을 주는데도 정상적인 패턴을 못 찾으면 1점을 주시면 됩니다. 동작 중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0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숄더 로테이션 터치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외회전 검사 실시해 보겠습니다. 견갑극 찾아서 닿으면 3점, 닿지 않고 패시브적인 힘을 줬을 때 닿으면 2점, 패시브적인 힘을 주는데도 닿지 않으면 1점, 통증이 발생하면 0점입니다. 내리시고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도 똑같은 척도로 통증이 있으면 0점, 동작이 완벽하게 재현이 돼서 임페리어 앵글에 닿으면 3점, 패시브적인 힘을 주어서 닿으면 2점, 패시브적인 힘을 주었는데도 닿지 않으면 1점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패시브적인 움직임을 줬을 때 보상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보상 패턴이 나타나더라도 패시브적인 움직임을 줬을 때 동작이 재현이 되면 2점 점수를 주게 됩니다.